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중등 기후변화에 의해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기후변화의 조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입니다. 현재 저는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의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변화에서 제1장은 기후와 기후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떤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조사했고 조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단서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아서 무엇이 기후변화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가 하는 증거, 단서를 얘기합니다. 이 기후변화 단서를 조사해가지고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데이터를 측정하려고 수집하려고 분석을 해서 대기와 대지와 물, 공기와 땅과 물, 대양이죠, 주로. 거기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단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상대, 또 비행기, 배, 이러면 인공위성 아니니까요. 또전 세계 측정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후변화의 진행 상태를 갖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기후변화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좀잘 표시를 해봤는데요. 기후변화가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첫째, 비나 눈의 패턴이 변한다. 비가 더 많이 오거나, 눈이 더 많이 오거나, 눈이 더 적게 오거나, 몰아서 오거나 하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폭풍,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다 같은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 서태평양 태평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폭풍들이 자, 이 기후변화의 단서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이동과 생활 주기가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물의 이동이라는 건 아프리카의 그런 얼룩말이랄지, 그런 소라랄지 하는 것들이 이동을 하죠. 영양이랄지 이동을 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이동하는 주기가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주기도 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면하는 그런 동물의 동면 시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또 끝나는 시기가 빨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주기 변화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온과 폭염, 장소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기후가 0.6도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뭐 2도가 오르기도 하고요. 3도가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고온과 폭염이 계속이 돼서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이 기후변화의 하나의 단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뭄과 산불이 이제 가뭄에는 한발이 있으면 산불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래서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 기후변화의 단서이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에베레스트랄지, 알프스랄지, 로키산이랄지, 이런 높은 산들은 만년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설의 양이 차츰차츰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빙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구동토층이라는 것은
예,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저쪽에 이제 시베리아랄지 또는 알래스카 같은 데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 1년 내내 얼어 있는 겁니다. 땅이 1년 내내 얼어 있어서 그게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기온이 높아지니까 영구 동토층이 해동이 돼서 녹아가지고 얼음이 없어지면 푸석푸석해지고 그 지반이 가라앉는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산호초가 파손이 된다. 이제 기후가 변하면 태풍 같은 것들이 심하게 바닷물을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또 바닷물의 산도, 바닷물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가지고 산성이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의 산도가 올라가고 해서 산호초들이 전부 다 죽는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기후변화의 단서나 증거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은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닷물이 대기에 열을 흡수해 하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서 특히 바다의 그 표면에 있는 물들의 온도가 올라가지고 부피가 커지죠?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니까요. 그러고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나 이런 만년설이나 이런 얼음들이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들이 자꾸 또 많이 녹아서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양의 온도도 상승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그런 열을 바닷물이 흡수해서 해양의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물의 생활 주기도 변한다. 식물도 대개 3월에 꽃이 피어가지고 9월에 수확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3월에 피할 꽃이 2월에 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뭐 서리가 내려가지고 과일을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수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좀더 해가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9월도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면은 과일은 잘 익겠죠. 달려가서 아마 수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됩니다. 그럼 기후변화의 단서 중에서 대기 중 기후변화의 증거,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수 있으니까요. 대구에 우선은 온실가스가 증가하니까 기온이 상승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기후변화의 기초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어떻게 기온이 상승하는가 하는 그런 도표들을 많이 봤죠? 기온의 상승과 온실가스의 농도의 관계들을 갖다가 도표로 잘 살펴봤습니다. 온실가스를 갖다가 다양한 기기랄지 장소에서 공기 표본을 채출하죠. 채취해서 그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기 중에 그런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장기적으로 조사할 때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특히 남극의 보톡스 얼음심이라는 게 유명한데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쭉 흔히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이 눈이 1년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일부는 녹고 다시 쌓이고 해서 얼음이 되고 그게 매년 쌓여가지고 그 불과 이거 몇 센치에 몇년 또는 몇십 년치의 얼음 저 일기 변화에 대한 그 증거들이 그 얼음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심을 분석을 해가지고 대기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의 CO2의 농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의 농도는 과거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해갖고 얼음심으로 갖고 추적을 해가서 할수 있는 게한 65만 년 정도 추적을 할수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 그래프입니다.
이게 65만 년 전, 이때부터 이제 얼음심을 제일 깊게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제일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65만 년, 그 다음에 50만 년, 40만 년, 30만 년,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쭉 거니 얼음심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얼음에 그 녹아있는 그런 공기, 얼음에 포획된 얼음에 잡혀있는, 갇혀있는 그런 공기 같은 걸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하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외의 농도가 주기적으로 좀 커졌다, 작아졌다, 또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 주기적인 그런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폭이 대개 200에서 한 300pp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지난 한 100년에 200년 동안에 갑자기 이게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증가해가지고 현재 거의 한 400ppm 정도 되는데, 불과 지난 1, 2세기에 무려 65만 년 동안에 변한 것이 증가 강수되는 것이 한 100ppm 정도 되는데, 이때 200ppm, 평균 많을 때보다 100ppm, 적을 때보다 200ppm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얼음심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의 상호작용, 이걸 그전에 우리가 앞에서 기후변화의 그런 이론이나 또 기초, 또 기후변화의 원인, 이런 영향 같은 걸할 때,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기적으로 연관된 기후변화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하부의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생체 시스템, 우리 인체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는 생존을 위해서 이런 소화계랄지, 호흡계랄지, 신경계랄지, 근육계랄지, 골격계랄지, 이런 하부 요인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기후변화도 이제 원인과 영향과 원인 이런 것들이 서로 엇물려서 기후변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공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갖다 제시하는 건데요. 자, 제일 지금 우리의 관심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럼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평균 기온을 높이는, 특히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화살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수증기량의 증가. 수증기도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기체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강도가 세질 않아서 그렇지, 양으로 자면은 수증기량이 엄청나게 이런 대기에 많기 때문에 양으로 자면은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또는 지구를 그 기온을 대기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크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수증기 양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사실은 증발량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지구의 그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이 늘어납니다.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은 그 수증기의 량의 증가가 온실가스의 영향을, 온실가스의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지구 온난화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죠. 사이클을.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자, 지구 온난화가 돼서 증발량이 증가하고, 증가하면 또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증가하면 또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자꾸 더 나빠지겠죠? 나빠지니까 저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고 적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있죠? 이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온난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하냐?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잡는데 하나는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1860년대부터 산업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전기기관차, 또 가솔린기관, 이런 또 화력발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 탄소가 탄 부산물로 CO와 CO2가 나오는 대부분 CO2가 나오죠. 탄산가스가 나와요. 그 탄산가스는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런 무색무취의 무해한, 그러니까 좀 마셔도 상관, 우리 몸에서 계속 지금 탄산가스가 만들어져서 나오죠. 산소를 흡수해서 몸에서 영양소를 분해를 시켜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데,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있으면은 다 동물들도 탄산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탄산가스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탄산가스 양을 갖다 줄이는 것이 산림인데, 나무들이죠. 식물이지. 식물이 이런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탄산가스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마존이랄지 동남아시아의 그런 밀림들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또는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벌채를 해버리면은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줄여줄 그런 산림이 줄어들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 결국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게또 뭐가 있는가요? 여기 하나가 있죠. 태양빛의 반사율 감소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가 어떻게 되면 빙하가 감소되면 이거 또 아쉽게도 지구온난화가 또 빙하 감소의 원인이 돼서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빙하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특히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 만년설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키장 가면은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발라야죠? 왜 그러냐면은 그 눈이 햇빛을 갖다가 자외선을 반사를 아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게 풀이랄지, 물이랄지, 흙이랄지 하면은 그게 흡수해버리니까 태양빛을 흡수해보니까 반사가 적게 되는데, 눈이 되면은 그 반사가 커집니다. 반사에 그래서 선크림을 잘 안고 스키를 하게 되면은 얼굴이 새까맣게 탈 수가 있습니다. 즉, 빙하가 감소가 되니까, 빙하가 많을 때는 태양빛을 갖다가 반사를 잘했습니다. 반사를 잘해서 그것이 우주로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됐는데, 빙하가 감소하면은 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작아져 가지고 지구가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되면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겠죠. 온난화가. 그 다음에 빙하가 감소하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빙하가 감소하면은 빙하가 녹으니까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죠. 또그 다음에 빙하가 감소하는 것은 뭣도 관계가 있겠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또 바다의 물이 대기 중에서 열을 흡수해서 바닷물의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닷물의 부피 증가, 빙하 감소가 해수면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저지대가 침수가 되겠죠? 해안이랄지 또는 얕은 섬이랄지 어느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되면 해수온도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여기 선이 없으면 사실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탄산가스는 물에 잘 녹는 기체이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청량음료를 마시는데, 그 청량음료는 그 음료 속에다가 고압으로 탄산가스를 압력을 줘갖고 많이 녹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따면은 그 고압이 풀리면서 녹아있던 탄산가스들이 다시 거품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런
기체가 액체에 녹는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 분자들이 물속에서 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의 분자 운동이 빨라져 가지고요. 따라서 그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런 설탕이나 고체 같은 것은 온도가 높아야 액체에 잘 녹죠. 더 많이 녹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은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용해도 감소하면은 그러면 바닷속에 녹아있던 것들이 탄산가스가 용해도가 감소해서 공기중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게 지구의 온난화가 되고요. 이게 모든 걸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그 기후변화의 기초에서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 세 개를 본 적이 있죠. 환경부의 홍보 동영상도 봤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동영상도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영상이 뭐였습니까? 정말 기후변화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탄소가스, 온실가스 증가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런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른 온실가스, 메탄이랄지 아산화질소랄지 염화불화탄소랄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온실가스 이외에 다른 것들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태양의 흑점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랬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에 이런 23.5도가 그게 또 세월이 가면 또 변합니다. 또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 또는 거리들이 변한다고 그러면은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석연료를 좀 줄이면은 탄산가스가 줄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많은 걸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대기에 추가될 온실가스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대기 중에 그런 온실가스를 증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메탄이랄지 아산화질소로 불화랄지 다른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이 과정이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탄산가스만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구환경의 이해라는 그런 과목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6대 그런 온실가스의 종류와 영향과 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주로 탄산가스를 가지고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가지고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지구사는 지금 75억, 76억의 인간들이 현행대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1세기 이내에 한 2 내지 7도 정도의 온도의 상승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끔찍한. 따라서 이런 현행보다는 훨씬 화석연료를 줄이든지 안 쓰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걸 대체에너지라고 합니다. 대체에너지요. 화석연료 대신 쓰는 에너지, 대체에너지.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태양열을 쓰는 거고 태양의 그런 빛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 풍차를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기후.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될지 바다 파도의 파력을 이용될지 하는 그런 대체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런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속도가 늦어질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가속이 되고 있는 현 상태고요. 더구나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이 더 늘어나니까요. 더 많은 그런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더 빠른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활은 아주
앞으로 1세기, 2세기가 지나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구 연도를 갖다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게 단순하게 그렇게 알 수는 없으면 상당히 많은 걸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예측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산가스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요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확실하냐면 만약에 대체 에너지 사용이 증가된다고 그러면은 즉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바람이나 파도 파력이나 지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2 내지 7도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1 내지 2도는 증가하는 걸 좀 더 줄일 수가 있을 거라는 2 내지 7도에서 1 내지 2도라고 하면 2 내지 한 5도 정도로 좀 낮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 내지 5도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보다 훨씬 많이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이상 기후로 인간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 지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덥고 또 폭풍도 발생하고 또 빙하는 높고 해가지고 지구 곳곳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도 강력해지고 저쪽에서는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온도는 올라가고 대기의 온도도 높아지고 동물도 식물도 살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 되는데 이런 지구의 더 어려운 점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우리 현재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의 범위와 속도라는 건 그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많은 연구를 해야죠. 즉 부정적 영향이 이제 증대가 되는 건데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어떤 범위에서 될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적으로 한 1도가 올라갈 거다 하는 것은 영향을 갖다가 예측하기도 쉬운데 더 좁은 범위 우리나라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건가 특히 우리나라 중에서도 호남 지방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지역을 예측하기가 쉽고 좁은 지역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 모두가 다 이런 그 방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과학자가 돼서 그런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기후변화를 막는데 동참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학자와 같이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할 수가, 학생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우수한 학교들, 특히 과학영재학교 같은 그런 우수한 학교들이 그런 자기 지역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것을 과학자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미래 지구 온도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 대체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면은 1, 2도 정도 증가를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학자가 마치 된 것처럼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그런 단서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과학자들은 같이 나누고 또는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식물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였는가? 올해는 벚꽃이 몇 월 며칠에 펴가지고 며칠까지 지속됐다.
이런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도 남부지방 오고 진해 오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 오고 여의도 오고 다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지 늦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새 저희 기러기들이 또는 어떤 지역에 오는 그런 철새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철새들이 어떤 철새들이 언제 얼마나 왔다가 얼마나 머물고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철새의 이동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벌레가 부화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시기나 장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바닷가에 산다고 그러면은 그런 산호초를 관찰을 하고 또는 그런 다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학생이 나오면은 거기 가서 지금 산호초의 그런 실태가 어떤가, 산호초가 얼마나 백화가 됐는가,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산호초 주변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물고기의 종류랄지 수랄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은 기후 변화가 산호초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생물은 각 지역에서 오랜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래종이 그 지역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 외래종이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외래종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외래종이 현지에서 오래 적응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빨리 적응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번식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종 생물을 갖다가 아주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소 개구리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냥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작은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래서 연못에 황소 개구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어떤 그런 어류랄지 이런 것들이 전멸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시시피 같은 강에 아시아 잉어들이 뭐 수만 마리가 뛰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상용이나 또는 자기들이 기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런 잉어를 갖다 놨는데,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키우던 곳이 뚝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미시시피 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환경이 잉어가 살기, 아시아 잉어가 살기 아주 좋아가지고 엄청난 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이런 수의 증가가 그 지역에 기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 지역의 기후랄지, 강수랄지, 그 다음에 물의 그런 영양상태랄지, 저런 것들이 그 생물이, 외래종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과학자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철새의 도래지에서 철새를 관찰하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철새가 얼마나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렀고, 그 다음에 언제 갔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면은 학생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애호하는 그런 정서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 자연의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자기들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모이면은 많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국에 그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클럽을 조성해서 또는 환경단체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런 조사를 할수 있겠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새의 그런 모습들이 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과학자들이 아니라 어린 학생이나 일반 성인들도 청소년들도 이런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그렇게 기후변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화석연료를 좋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리사이클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 등에, 어떤 이 에너지 변화, 즉 기후 변화를 갖다가 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가 실제 과학자가 돼서 이런 걸 체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정말 과학자가 된 것처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과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에는 그런 정서에 대한 공감과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행동에 동참을 하는 그런 비율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기후변화의 그런 단서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후변화를. 지금 제 1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뭐고, 그 다음에 제 2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뭐고, 제 3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과 기후변화의 조사를 어떻게 하고 오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제 4장에서는 그럼 그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지금 앞으로 1세기, 2세기가 지나면은 우리 후손들이 살기 어려운 이런 지구가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제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처는 4강으로 나누어서 할 건데, 그 첫째 번의 강의, 다음 시간의 강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